왜 그러는 거예요? 아, 와이프 때문에 그래요. 와이프 움직임 때문에. 한 5분, 10분 거리도 시간이 배로 걸려요. 천천히 가다 보니까 속도를 못 내고 서행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힘이 들어요. 누가 보면 개 잡는 줄 알아요. 진짜 소리만 들으면 그렇겠어요. 네, 앞유리 창이 좀 지저분하길래 워셔 작동시키고 와이프를 작동했거든요. 밖을 쳐다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고개를 탁 돌렸는데 앞유리 창이 이게 와이프가 이렇게 양쪽을 움직인 거죠. 그때 놀랐는 것 같아요. 계속 타야 되잖아요. 출퇴근할 때 데리고 다니고 애 학원 보내고 할 적에 타야 되니까 갑자기 이게 너무 힘들고 걱정되고 이게 왜 그런지 원인을 모르니까 자, 어머니. 네. 와이퍼를요. 6까지만 동작되게 해야 돼. 움직일 때는 자꾸 움직이니까 그 움직임의 반응에 의해서 잡으려고 뭔가 본능적으로 막 짖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지된 상태에서 지금 와이퍼를 보고 계속 짖잖아요. 그럼 이 대상에 대해서는 둥이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기 침입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둥이는 계속 항상 차를 탔을 때 누군가가 계속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는 항상 따라다닌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타지 마. 와이퍼라는 거에 대해서 그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머니가 간식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세요. 등이야 가고 딱 오면 여기다가 간식을 하나 딱 넣으세요. 앉아. 등이 앉아. 네. 기다려. 네. 앉아. 앉아. 주세요. 옳지. 옳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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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앉아. 괜찮아요. 그래서 차하고 유사하게 해서 와이퍼를 이제 움직이는 걸 가지고 이제 차로 넘어갈 거예요. 비 왔어. 아이고 힘들어.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너무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아 진짜. 진짜 찢으면.
자, 한번 올려보세요. 정말 기분 좋아요. 같이 이제 비 오는 날도 드라이브 가도 될 것 같고 완전 좋아요. 주차장에 들어가기는 신호만 떨어지면은 주차하려고 할 때 진짜 누가 때리는 것처럼 큰 소리로 짖고 괜찮아. 저는 제가 조금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의 이동수단은 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차만 탈 수 있다는 제 옆에서 제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데려가고 싶어요. 자본 봉신이요. 딱! 요게 주차하는 거야. 라는 걸 정확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주차를 할 때 뭔가 나쁜 일이 생겼을 거예요. 사실은 저희 몽실이가 유기견이어서 저희가 입양을 한 강아지예요. 제 생각에는 조금 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것도 좀 있고. 지금 보면은 몽실이가 이렇게 핵집된다라는 그 자체가 얘는 되게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좋은 거는 아니에요. 몽실이가 가장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보일 때가 언제냐면 어머니가 내릴 때예요. 그러니까 혼자 남겨진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차가 장차 있기 때문에 버려진다 이런 기억 때문에 그렇거든요. 차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내려줌으로써 내가 너 혼자 두는 것도 아니고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기다려. 기다렸구나.
기다려. 짠한 마음도 있고 안 됐다는 마음도 있고 여하튼 이런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몽실이 천천히 교육시켜서 멋진 몽실이 모습 보내드릴게요. 몽실이 사랑해요.